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스입니다. 오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구경을 떠나볼 건데요. 먼저 팔라시오 데 아구아스 코리엔테스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이곳은 흐르는 물의 궁전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수자원공사쯤 되는 것 같은데 한때 정말로 잘 나갔던 아르헨티나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건물입니다. 근데 지금 와본 곳은 아르헨티나의 수자원공사 그런 것쯤 되는데 건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우리나라 치면 그 수자원공사인데 저기 보이면 그 각종 여기 요 가운데 보이는 사인이 아르헨티나의 22개의 지역을 그린 거고 지금 보이는 여기 현재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거고 옆에 보이는 이게 예전에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그런 물량이었다고 합니다. 아 정말 멋진 곳이네요. 한 바퀴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. 하늘 색깔은 정말 끝내주네요. 여기에 한 점은 담기 너무 커서 건너편에 건너왔는데 건물이 정말 아름답네요.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남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유럽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완전 소파 의자처럼 보였는데 이게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푹신한 건 아닌데 그 벤치 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죠. 디자인도 참 멋지고 안전문이 엄청 딱딱합니다. 근데 엄청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. 미학적으로 잘 생기면 이렇게 문양도 여기 있습니다. 수자원공사 여기 너무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. 그 예전의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한 게 정말 멋집니다. 저 가운데 보니까 1887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것 같네요. 1887이라고 써놓은. 여기 건물도 아르헨티나 제일 부흥기 때 유럽에서 건축물 자재를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여기서 다 지었다고 합니다. 유럽 분위기가 훨씬 풍부해요. 이 건물은 1877년 스웨덴 아르헨티나 건축가 카를로스 리스트롬에 의해서 양주장으로 설계되었는데 1894년에 완공됐습니다. 저희가 옛날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물을 여기서 보관을 해가지고 밑에 그 물탱크가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네요. 하늘 끝내줍니다.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하늘 보기 힘든데 정말 하늘도 맑고 푸릅니다. 자 여기 수자원공사는 원래 대통령 궁으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원래 대통령이 저쪽 대통령 궁에 머무르면서 이쪽 수자원공사로 계속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수자원공사 근처에 한 번만 오면 이렇게 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의대에 유명한 의대 건물이라고 하네요. 앞에 보면 벌써 토요일 오전인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.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정말 상쾌하네요.
저쪽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국립대학이라는데 여기가 그 경영대학 건물 그리고 저쪽이 의대 건물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이 지금 토요일 오전부터 4시 모여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 건 뭐 다 똑같죠 토요일 아침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젊음이 가득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지하철역도 있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저쪽 부분까지 지하로도 연결이 되겠다고 하네요 아 대학교 건물이 정말 끝내주네 저쪽 보이는 저 벽화 건물이 의대 건물 여기 가족은 또 심각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토요일 아침 브런치를 즐기나요 자 이곳은 오벨리스크 광장인데 월드컵 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누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아베노스 아이레스의 볼거리를 찾으러 또 떠나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.